원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굉장히 블루지한 바이브가 있는 뮤직비디오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B-Ray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Ray라는 래퍼를 그 믹스테이프 같은 앨범을 통해서 이제 좀 듣고 생각을 많이 달리하게 됐죠. 사실은 원래 팝 랩 음악을 많이 만드던 래퍼라서 좀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앨범을 이렇게 제대로 들어보면은 랩에 있어서의 어떤 진지한 면모, 하드한 면모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그게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베트남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한테도 좀 많이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상업적인 흥행을 위해서는 팝 랩 같은 음악을 만들지만, 또 그 이면에는 상당히 또 진지한 면모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식이 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가사도 굉장히 잘 쓰고 재능 있는 래퍼로 알고 있죠. 빌레이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는데 3자 협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다 유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마오한 헬리아라는 여성 아티스트가 있고 호앙또온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협업한 뮤직비디오인데 Be Mad Yo라고 이렇게 읽던데, 이게 구글 번역은 영어로 Little Secret이라는 번역을 내놨어요. 가사도 보니까 약간 R&B 힙합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바이브의 가사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블루지였어요. 팝적인 느낌도 있지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B-Ray, 마오한 헬리아, 호앙또, Be Mad Yo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이런 블루지한 바이브 너무 좋아해요. 오. 이거 프로듀서가 소니트란이더라고요. 아, 이거 좋은 거 같아 진짜. 그쵸. 항상 꼭 저렇게 뮤직비디오를 R&B 바이브 뮤직비디오 보면 이렇게 파리하는 공간에서 아티스트와 어떤 여성과의 딱 눈이 마주치면서 그 스파크가 튀기는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곡이 굉장히 투머치하지 않으면서 오, 너무 좋은데? 아, 이분 목소리가 약간 옛날 R&B 가수들이 보여주는 창법들 있잖아요. 요즘 R&B 아티스트들은 약간 싱잉 랩 위주로 많이 하니까. 이런 노래가 들어가니까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곡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 스타일리시한 목소리예요. 오. 이 여성 아티스트분은 약간 목소리가 로컬 바이브도 있으면서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도 섞인 것 같아. 야. 저 사실 B-Ray가 이렇게 뭐 힙합이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나온 곡들 제외하고 팝 랩 음악을 내걸었던 곡들 중에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곡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플로우 이렇게 쪼개는 느낌만 딱 생각해봐도 좀 어느 정도 이 래퍼가 숙련된 랩 스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숙련된지가 딱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뮤직비디오의 그 스토리나 이런 장면들이 물론 베트남 R&B 힙합 느낌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미국 R&B 힙합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 연출해서 보면 밤에 듣기 너무 좋은 음악입니다. 저 이런 음악 너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뭔가 하드한 힙합으로 내걸었던 어떤 비레이의 트랙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팝 랩 음악으로 가져왔던 것들 중에서는 이 곡이 저는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레이가 팝 랩 음악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조금 밝고 프레시하고 대중적인 느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 R&B 바이브의 그런 멋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이브를 좋아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호텔 라운지나 여행지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좀 칠한 바이브? 좀 어둑어둑해지는 초저녁의 그런 바이브들의 느껴지는 음악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바입니다. 이 비디오는 스토리야 뭐 당연히 저도 뭐 숱한 R&B 힙합 비디오를 봤잖아요. 전형적인 스토리지만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와 또 군데군데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 같은 게 잘 뒤섞이니까 좀 재밌는 곡이 나왔던 것 같고 약간 좀 R&B 성향 있잖아요. 약간 이런 곡들도 굉장히 잘 소화한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